수영하기 벌써? 뭐야, 언제 만들었대? 이거 뭔지 알지? 당신이 재작년인가 다 생일 선물로 사준 수영장. 어, 휴가비 대신. 휴가 안 가는 대신 여기서 수영하라고 사준 거. 와, 이거 조립하는데 꽤 걸리던데 시간? 엄청 크다. 그 큰 풀장에 들어갈 주인공은 바로 요놈. 이름은 진거미 새우랍니다. 몸집에 비해 상당히 커다란 집게발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. 집게발 색깔도 보세요. 파란색이에요. 이 진거미 새우는 야행성으로 낮에는 돌이나 나무 틈새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먹이를 먹기 시작한다네요. 아유, 과일은 때려치겠다는 심사네. 과일은 때려치겠다. 햇볕 쨍쨍 지는 날 우리 첼리 파마님은 또 뭐 하세요? 땅 파는 거 같지는 않고 아마 2년 전인가 제가 생일 선물로 사준 이동용 풀장을 오늘 저렇게 조립하고 있네요. 그러면 올해 더운 날 풀장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? 그럼 올 여름은 진거미 새우들에게 저 풀장을 양보하는 건가요? 중국 영동에서 이 먼 고창까지 새우를 사러 왔습니다. 진거미 새우. 너무 멀어요.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. 3시간이 뭐야? 배고파. 아침밥도 못 봤는데. 집에서 7시, 6시, 6시 반에 일어났어. 한 마리 셀까요? 그냥 방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? 1,000마리 하시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대충 얼마큼 1,000마리라는 게? 원래 저걸로 다지면 예. 내가 죽은 집보다 훨씬 조금 줄 수 있는데 예. 이제 묶어가지고 옆으로 눕히면 잘 안 보이는데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던져놔도 안 죽어요. 그러니까 죽는 거는 뭐냐면 태어나가지고 아래에서 그 새우 형태를 갖추는 것까지가 포스트라바라고 하는데 예. 그때는 한 1cm도 안 돼요. 눈에 보이지도 않게 조금만 끄만하게 점만 보이죠. 그때는 이제 물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는데 이건 지금 중간 육수는 한 달 이상 한 건데 한 달 4일 이거 택배는 안 되죠? 받을 때 모르겠어요. 지금 택배를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. 보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주도에 보내야 되거든요. 스탬프로 양옆에 다 크면 우리가 이만해지는 거예요? 아니요, 이거 2배 정도 크다고요. 이거 2배 정도 크다고요? 네. 보통 한 80g에서 100g? 와. 4개월 크면? 와. 막 그 상황, 무슨 큰 물고기 하나씩 큰 것들 지나가는 것 같아? 여기는 이제 다 토란을 처음에. 이거 손이, 쟤 죽었다. 죽은 거예요? 탈피한 거예요? 죽은 거죠? 쟤네들 탈피할 때 이렇게 공격해요. 그러니까 어둡게 해놓은 거 좋구나. 네, 그럼 위에다 차가마가 쳐놔야 되겠다.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. 이 안에 꼬물꼬물 꼬물이들이 1,000마리나 들어있어요. 파란색의 집게발이 인상적이고 발색 효과가 뛰어나 관상용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실내 낚시 체험과 청소년 생태학습 체험용으로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내수면의 대표적인 양식 품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물고기 늘 거야. 늘 거야. 됐어, 이제 이 정도였으면. 집에 오자마자... 이렇게 풀어지면 안 되는데 집에 온 지 얼마 됐다고요? 첼리팜 농장의 새 식구 진거미 1,000마리 환영합니다. 몇 마리 꺼내서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쉬어야죠. 1,000마리인지 확인하고 넣어야지. 1,000마리인지 확인 안 해? 1,000마리 한번 세어보자고요. 아마 4박 5일 동안 세워도 1,000마리 못 셀걸요? 물 색깔이 왜 그러냐고요? 아니, 물에 살짝 긴장하는 것 같아요. 붙을까봐. 저희 밭 위에 있는 둔벅물을 받아서 넣었어요. 지하수 물보다 훨씬 영양분도 많고 미생물도 많아서 파시는 분이 지하수보다는 이런 물이 훨씬 좋다고 그러셨어요. 미안해, 더럽고 그냥 가야 돼.
그렇게 카메라 흔드시면 안 돼요. 그게 나중에 다 이거 영상에 나타나요. 그렇게 흔드시면 안 돼요. 연말 잡아다서 안에 넣어야 되는데 연말 저기 어항에다가. 나중에 조금 자란다면 넣으면 안 돼? 잡아서? 원래 여기다 하나 까주면 만 마리래. 만 마리면 돈이 얼마야? 120만 원? 넣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요. 이 큰 풀장에다가 그걸 넣었으니 안 보이지. 우리 게 그 집에 있는 것보다 하나 더 큰 거네. 1m. 그래서 온도를 25도를 맞추라 해가지고 이거 뭐 팁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지금 전기 히터 하나만 꽂아 놓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. 어떻게 뜬다 이거 안 가라앉아? 그걸 하나씩 넣어볼까? 이걸 왜 넣었냐면은 그 새우들이 탈피를 하면 그 방어력이 없어지거든. 그 갑옷을 없애버리는 거기 때문에. 그럴 때는 다른 이 애들이 워낙 포악한 애들이라 그 탈피한 애들을 공격을 한대. 그래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피신처네. 피신처를 만들어 줘야 이런 사이사이에 숨어서 애들이 그 탈피해서 자기 몸이 다시 그 껍데기가 딱딱해질 때까지 버틸 수 있게 숨을 곳이 필요하지. 그래야 폐사를 많이 안 하고 서로 잡아먹는 게 없대. 그리고 넣어줘야 된대. 지금 워낙 조그매서 하나도 안 보여. 아 그리고 이거 기폭이 되게 딴 데서 비싸던데 오늘 아까 마트에 나갔더니 29,800원이라고 기폭이가 이게 네 개짜리. 하나, 둘, 저 끝에, 셋, 저 안에 네 개. 기폭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? 그럼 산소 공급이 돼야지 이게 좀. 그래서 기폭이가 있으면 좋은데 기폭이가 싸서 설치했어요 이거. 가라앉았어요? 잠자리채 살라. 잠자리채 안 팔아? 아직 안 들어왔대. 아 잠자리가 아직 안 다니나? 성수기가 아닌가 보지. 위에 지금 구형을 좀 걷어내려고 했더니 저 온도계 열선 25도 정도에 맞추라는데 온도 25도에 맞춰놨더니 여름에는 지금 햇빛 쨍쨍이 낮에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. 밤에만 조금 돌아가고 그 온도는 되는 것 같아. 17도 이하로 떨어져서 며칠이 지나면 애들이 폐사한대요.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하로.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연이어서 며칠 동안 계속 그 17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죠. 그렇대요. 그래서 우리 은행잎 그리는 때 쓰는 것 같아요. 넣어놨어요. 지금은 눈에 하나도 안 보여요. 너무 워낙 작아서. 밤에 플래시를 비춰보면 보여. 밤에 한번 나와서 봐야 되겠다.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7월, 8월에 부쩍 큰데요. 그때는 이제 아마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추석 때쯤에는 맛있게 이제 저희가 시식하면 되고. 물이 깨끗해 보이지가 않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. 그러면 영월 추석 때쯤이면 아주 맛있는 우리 깨끗한 물보다 이 둥벙의 물을 끌어다 놓은 거거든요. 저 위에 우리 둥벙 있는 거 아시죠? 둥벙의 물을 끌어다 놨는데 그 양식하는 분이 그 물이 더 좋대요. 지하수보다. 지하수가 제일 안 좋다고 그랬어요. 지하수보다 오히려 그 둥벙 물 같은 게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생물도 있고 얘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양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훨씬 좋은 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진거미 식구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쭉 지켜봐 주실 거죠? 지금 충분할 거예요. 이게 지금 이 안에 분당 8리터가 들어가는데 산소가. 오늘도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오늘도 잊지 않으셨죠?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